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의 이형석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문현수입니다. 마지막 섹션 테크니컬 세션 발표로 확장성 있는 이벤트 아랜보 설계 및 구현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1년간 데이터 알림봇 그리고 채팅봇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철학들, 특히 데이터 재활용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제안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알림봇, 채팅봇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자면, 알림봇은 보통 봇이 우리에게 정보를 일방향으로 주는 봇들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요즘 택배를 쓰면 언제 도착한다, 위탁장소 알려달라 하는 그런 봇들을 이야기하고, 채팅봇은 사용자가 봇한테 정보를 물어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봇 두 가지 모두 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네, 우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약간 궁예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AP놈즈 2019, 우리 K놈이 스폰하고 있는 AP놈즈 2019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열거나 노트북을 열거나 해서 찾으셨겠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K놈 2020이 내년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나요?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아직 안정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K놈 2020이 일정이 확정되어서 공개되자마자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위원회에게 결정되면 알려달라고, 즉 이벤트 핸들러를 넣어두거나, 아니면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컴퓨터 공학자로서 노가다를 하면 안 되는 직종이고,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러면 알림봇을 만들어서 얘가 크롤링을 해서, 즉 수집을 해서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즉 이런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봇이 결국에는 봇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정보원은 크게 두 가지가 되면, 뭐 우리 운영위원 님들이 직접 알림봇을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웹에 공개한 정보를 제3자가 수집해서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라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권 중에 누구나, 그리고 기존 정보를 이용해서, 즉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알림봇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것을 이용해서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인터럽터 없이, 변화 없이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보이기 위해 스플래툰이라는 제가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봇 운영기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구현 보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알림봇은 스플래툰이라는 게임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 계속 열립니다. 주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계속 열리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벤트에 참여하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벤트 시작 6시간 전, 그리고 시작했을 때,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리고 끝났을 때, 다음에 언제 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트위터나,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나 디스코드라는 채팅 서비스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구현한 봇의 구조가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성을 위해서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데이터 컬렉션 레이어, 컬렉팅 레이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러들이 모두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크롤 탭에 영향을 받아 실행이 되면 서브 클래스들을 다 불러와서 동적 로딩을 통해서 새로 컴파일하는 거 할 필요 없이 동적 로딩을 해서 수집기가 돌아가고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벤트가 언제 열리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스케줄러가 언제 이제 게시 알림을 던질지 혹은 채팅 서비스로 알릴지 이제 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결국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이, 데이터의 신이 있고, 데이터의 구조로 보면 우리는 그 신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다가 포스팅하는 스케줄러가 명령을 내림을 통해 이제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주는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데이터 이동 과정으로 보면 스플래툰이라는 게임의 운영 측인 닌텐도가 공식 서비스에다 올리고, 그거를 클라우드 소싱으로 누군가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미리 업데이트를 해두면, 가장 하단에 있었던 곳은 그걸 클로링 해다가 이제 비정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서포팅 포스팅을 해줄 수 있겠죠. 이제 확장성이 종점 로드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은 굳이 뭐 재컴파일 안 해도 된다는 것과 다양한 소스에서 그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페이스와 상속을 활용해서 그리고 동점 로딩을 활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어쨌든 강제되는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새로운 기능 추가하는 거는 쉽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알림봇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텍스트만 나와 있잖아요. 저게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영어랑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 정보를 기반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같이 포스팅하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강제되는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새로운 기능들은 자연스럽게 추가해도 뭐 동작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데이터 확장성이 데이터 면에서도 한 번 더 있는데 데이터가 수집 레이어 그리고 스케줄링 레이어 포싱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연관 관계가 없어서 상속 의존성이 없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포싱 봇들이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방향으로 알려주는 알림봇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같은 채팅봇에서도 해당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디스코드라는 채팅 채널에서 봇을 운영하고 있고 네, 사용자들이 저렇게 명령어, 뭐 느낌표, 연어 뭐 이런 식으로 치면 해당 스케줄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 결과를 말씀해 드리면 결국 구현이 다 되었다. 구현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구현 다 해서 계속 1년간 서비스를 해봤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채팅 서비스도 어쨌든 채팅 서비스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좀 어쨌든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볼 수 있게 뭐 타로점이라든가 뭐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할 때 좀 선택을 랜덤 돌려주는 선택봇이라든가 그리고 가끔 인터넷 게이머들이다 보니까 TRPG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 주사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넣으셨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구현했었던 그런 철학들이고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다 괜찮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원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위키피디아를 수집해서 크롤러가 수집을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위키피디아의 HTML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류가 나면 즉 크롤러에서 오류가 나면 저한테 리포팅이 날라오도록 구현을 해서 뭐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죠. 뭐 다른 말로 파서를 HTML 파서를 빠르게 다시 구성해서 구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저 위키피디아도 클라우드 소싱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 친구들이 정보를 잘못 업데이트하거나 늦게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총 6번의 장애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뭐 파서를 제대로 구현한다든가 그냥 공지 올려서 이 데이터본이 이상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좀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데이터를 좀 재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해보자. 그러면은 좀 더 확장성도 보장이 되고, 특히나 그런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구현할 때, 레이어링 개념을 구현해보자. 그러면, 특히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우리가 뭐 문제 없이, 기존의 동작에 관계 없이, 인터럽트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년간 운영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 네. 지금 블로그 있는 거는 지금 네. 로컬 서버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EC2에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로컬 서버는 로컬 서버도 되지만 네, EC2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흥미있는 연구 같은데요. 네. 여기에 챌린징한 리서치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기본 연구고 이제 앞으로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인터페이스 사실 보이스 인터페이스거든요. 음성으로 이제 지금은 다 아까 살짝 보였지만 이제 부를 때 뭐 느낌표 연어, 느낌표 타로 저렇게 부르는 건 이제 구식 방법이고 요즘에는 뭐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자연 언어로 물어보고 응답하는 게 이제 요즘의 대세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죠. 그리고 뭐 아까 같은 데이터원이 잘못되었을 때 리포팅을 해주는 좀 더 엘레강스한 메소드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는 다 챌린지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예, 태풍이가 되셨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나가면 이제 포스터 세션이 진행이 되겠고.